자, 계속해서 이번에는 2021시즌 NC 다이노스의 투수별 예상 로테이션 그리고 불펜진까지 저희가 구상을 해봤습니다. 이것 역시 저희의 예상이라는 점 감안하고 봐주세요. 자, 일단 투수 루친스키와 파슨스는 확정입니다. 구창모 선수가 3선발 그리고 송명기 선수가 4선발 확정인 가운데 5선발 한 자리를 두고 이재학 선수와 김연규 선수가 경쟁해야 합니다. 그리고 문제는 3선발의 구창모 선수가 현재 재활조에서 캠프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개막전 합류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. 자, 뭐 1, 2선발은 확정인 것 같고요. 구창모 선수 대신 송명기 선수가 3선발로 올라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재학, 김용규, 그리고 신민혁, 박정수까지 해서 5, 6선발까지 뭐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을까. 이동욱 감독의 보관은 아마 그쪽에 더 갈까 올 것 같아요. 근데 역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구창모의 조기 복귀죠. 네. 자, 불펜진입니다. 역시나 배재현 선수가 필승조에서 빠지면서 문경찬, 임창민, 김진성, 임정호 선수 등이 주축을 이룰 것 같고 역시나 작년에 이어서 마무리는 원종현 선수가 역할을 맡을 것 같습니다. 뭐 NC의 주요 불펜은 역시 임창민, 김진성, 그리고 임정호, 문경찬 이 네 명의 필승조로 이제 꾸려질 것 같은데요. 작년에 이제 NC가 어려웠던 부분은 불펜진들이 체력 소모가 좀 많았어요. 네. 그래서 선발에서 이닝히터 역할을 해주는 선발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역시 이제 그 부분은 뭐 파슨스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이 모습이 중요하고 작년에 라이트 선수도 긴 이닝을 소화해주지 못했거든요.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이 고스란히 데미지가 불펜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.